자, 이제 5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는 우리 긴장도 이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공부해야 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장도 이상의 정의 및 분류는 뭐가 있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머슬톤을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머슬톤이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조절되고 있는가? 그리고 비정상적 근긴장도에 대한 문제점과 중재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선 근긴장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교재 하나, 둘, 셋, 넷째 줄 마지막에 줄을 꺼보겠습니다. 근육의 신장에 대한 수동적 저항이라고 얘기하고요. 근긴장도는 신경으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불수의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근육이 평가되는 길이에서 결합 조직과 근육에 내재된 수동적 근섬유와 생체 역학적인 장력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앞에 것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머슬톤이라는 거는 외력에 의해서 누가 내 팔을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내한테 느껴지는 저항감입니다. 근데 이 저항감이라는 걸 느끼려 그러면은 우리는 근육의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느껴지는 저항감에서 이름이 근긴장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수의적인 근수축 더하기 비수축성 구조, 즉 이제 관절, 조인트 캡슐, 리가멘트, 텐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의 장력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앞서 공부했던 걸 잘했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 제가 환자 팔을 잡고 이렇게 팔을 펴면서 근긴장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록을 할때 엘보 뭐라고 기록하고 점수를 적어야 될까요? 팔을 제가 이렇게 폈습니다. 그러면은 엘보 조인트 뭐 적고 마스 뭐몇 그레이드 1, 2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엘보 플렉션 익스텐션 중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플렉션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우리 정의에 보면은 신장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엘보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됐을 때는 늘어나는 구조는 엘보 플렉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엘보 플렉션이라고 적고 등급을 적는다라고 우리 과거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87페이지 넘겨보자면 긴장도 이상이라고 해서 저긴장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도 한번 적어보세요. 저긴장성을 하이포토니아라고 영어로 적습니다. 하이포토니아. 여러분들이 환자 차팅할 때, 썸노트 적을 때 문제점 목록에 하이포토니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이포토니아라는 거의 정의는 뭔지 우리 첫째 줄에 줄을 꺼보겠습니다. 저긴장성 또는 낮은 긴장도는 정상 근육에 비해 신장에 대한 저항이 감소된 것을 의미.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 감소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긴장성 한번 보겠습니다. 과긴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하이포토니시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질병이라는 의미에서 하이포토니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하이포토니아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이포토니아 이렇게 적어보고요. 그렇습니다. 과긴장성 또는 높은 긴장도는 정상 근육에 비해 신장에 대한 저항이 증가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높아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강직, 리지디티, 경직, 스파스티시티, 그리고 밑에도 두 번째 줄에 경련, 클로노스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환자한테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제일 쉽게 만나는 건 스파스티시티입니다. 실습 나가서 이렇게 보고 하는 스파스티 가장 많이 보는데, 스파스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스파스티 때문에 요러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요러고 있을 때 내가 팔을 필때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굽힐 때는 힘들게요? 안 힘들게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스파스티라고 판단합니다. 리지디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펼 때도 힘들고 굽힐 때도 힘들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침범했을 때 우리는 리지디티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스파스티시티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된 근긴장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저도 이제 속도 의존적으로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스파스티 정의에서는 그냥 높은 긴장도라는 표현만 남아있고 속도 의존 쪽은 빼버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속도 의존 쪽 경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저기서 이제
전범위에 침범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스파시티도 전범위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스파시티는 마지막 범위에서 더더더 증가되는 양상을 가집니다. 근데 리지티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이 일관되게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파이프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파이프를 손을 잡고 이렇게 구부릴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힘든 상태에서 구부립니다. 그러다가 GTO가 활성화되면은 툭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툭 움직이고. 그래서 리지디티 타입 중에는 톱니바퀴 타입 이런 설명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너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게 발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발목이 이렇게 있을 때 발목을 누가 툭 밀면 발목이 덜덜덜덜덜 떠는 거를 클러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클러너스가 나타날 수 있게요? 없게요? 있어요. 그러면 다리 떨 때. 발떨때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됩니다. 발이 떨때 여러분들은 어떤 근육의 클러너스인지 혹시 알까요? 발을 떨때 어떤 근육이 이렇게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들 발 한번 떨어 볼래요? 다리 한번 떨어 주세요. 자, 다리를 떨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뒤꿈치를 붙였다, 뒤꿈치를 뗐다. 뒤꿈치를 뗐다입니다. 여러분들 다리 떨때 뒤꿈치 붙이고 발가락 들어서 떠는 사람 아무도 없죠? 뒤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떱니다, 보면. 뒤꿈치를 드는 순간 우리 몸에 있는 카프 근육들의 긴장도가 확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카프 머슬이 이렇게 떨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인도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워있을 때 누가 발목 민다고 이렇게 떨림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은 클러너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보면. 88페이지, 파동성 비정상적 긴장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파동성이라는 말은 긴장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지멋대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걸 파동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파동성 긴장도를 갖게 되면은 운동이 이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디스, 이상하다, 키네지아,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로 따지면 밑에서 넷째 줄에 운동 이상증, 디스키네지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디스키네지아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 파동성 근긴장도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 봅니다. 무도병, 코레아, 발리시무스, 떨림, 그리고 무장이성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진단학 시간에. 아, 맞네, 맞네. 제가 그때 틀어놨네요. 그래서 코레아, 발리시무스, 아세토이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트레머랑 클레노스는 뭐가 다를까요? 트레머랑 클레노스는. 아까 클레노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장시켰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거. 트레머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떨고 있는 거 이렇게 차별을 가집니다. 그래서 파동성 긴장도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갖다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인데 긴장도의 측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양적인 측정을 할수 있는 것과 질적인 측정할 수 있는데 양적인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순수한 근긴장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악력계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이렇게 손을 주먹을 쥐려고 하는 긴장도가 높은 사람한테 악력계 쥐어주고 있으면 자동으로 수치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죠. 물론 환자가 직접 주먹을 꽉 쥐면 안 돼요. 그냥 불수의적으로. 그다음에 운동성 평가라고 해서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런 거 근전도 확인할 수 있고 진자 검사라도 할수 있습니다. 진자 검사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환자한테 팔을 늘어뜨리세요라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팔을 치료사가 이렇게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었을 때 흔들흔들 움직여야 되는데 긴장도 이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흔들다가 덜컹하고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자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임상에서는 질적인 측정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근육 신장 반사라고 해서 딥 텐던 리플렉스, 텐던 때려보는 거. 이게 과하게 나타나면은 하이퍼토니아. 안 나타나거나 문제 이렇게 전혀 반응이 없으면 하이퍼토니아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넘어가는 거는 뭐 신장 반사나 마스는 다른 수업 때 우리 배웠으니까 제가 빠르게 그냥 넘어갑니다.